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걸 정확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본인이 노력할 때이 주위가 얼마나 도와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숨을 쉴수 없어. 여러분이 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땅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집도 못 짓지만 밥도 못 먹고 삽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이런 걸한 번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품질이 낮은 내가 했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품질이 낮은 사람이 됩니다. 공기가 도와주고 물이 도와주고 햇빛이 도와주고 바람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준 이 엄청난 도움을 싹 빼버리고 절 이거 내가 짓다. 길 닦는 것도 내가 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왜? 하늘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땅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늘 땅이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했다는 말을 해봐. 하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 다음에 또 품질이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네가 어떻게 할수 있냐, 안 도와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나이 드시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러면서 다 떠나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주위에서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만 할줄 알면 됩니다.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늘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면. 이게 노후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줄여서 그냥 덕분입니다. 한다는 말이야.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노후 준비가 다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제일 먼저 부모님께 부모님 덕분입니다를 늘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이뻐서 뭐 땅이라도 좀 남아있거나 집이라도 좀 남아있거나 남아있으면 그 자식을 주고 싶어요. 가져가지 못하니까. 왜?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버님 덕분이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자식들이 보통 좀 크고 나면 지가 잘나서 된줄 알고 막 아주 막 웃기게 행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딱 일어나면 부모님께 훌륭하게 키워줘서 덕분입니다 하고 매일 삼배를 하고 문안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아 이렇게 하면 이거만큼 노후 대책이 잘된게 없습니다. 그뭐숨 떨어지면 가져갑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이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얼른 좀 띄워줘야 되겠다. 아이고 애비가 뭐 한다는데 이 보태서라. 뭐 나중에 되면 자식들이 1대1대1 나눠야 된다고 더 싸울까 봐 지금 미리미리 뭐 우리 손자 뭐 이번에 뭐 힘든데 내가 좀 보태줄게 하면서 미리미리 다 준다니까. 회사 출근 한 번도 안 하는데도 자기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벌어. 왜?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래. 부모님이 주는 걸로. 이 노후 대책 얼마나 잘해. 그 다음에 또 이웃에 대해 항상 보면, 아이고, 형님 덕분입니다. 또, 우리 아우 덕분입니다. 이웃이 늘 우리 집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줘 그래요. 이웃이 항상 우리 집을 뭐, 관찰해줘요. 감시도 해주고 누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자기 집인 것이 돌봐준다니까. 내가 밖에 없어도 나가서. 그 다음에 형제간에도 형님 덕분입니다. 아우 덕분. 형제들도 다 우애가 있겠다고. 부부간에도 당신 덕분입니다. 하면 남편이 항상 우애해준대.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하면 어느 며느리 시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든지 안 보겠다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동안 좀 살아서 안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고 잔소리하고 뭘 했냐? 가스불을 껐냐? 쌀을 씻겠냐? 이러 사니까 이제 열 받아가서 제발 좀 놀러 가라. 안 보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품질이 떨어졌다 이 말, 품질이.
세상을 그만큼 살았으면 품질이 좀 좋아야지. 서로 모실. 아이, 며느리 집에 오랜만 딱 갔는데, 다른 말을 안 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애를 많이 쓰시네. 며느리 덕부입니다. 아들 들어오면 또, 우리 아들 덕부입니다. 다른 말을 하나도 안 해. 손자 오면, 아이고, 우리 손자 덕부입니다. 아, 이렇게 덕부입니다. 막 일주일 하고 앉아 있는데, 계속 어머니 뭐에 잡술래요? 오늘 모욕하실래요? 뭘 자꾸 해주고 싶어가지고. 다른 말은 일체 안 하거든. 아이고, 뭐 해주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나는 집에 내려갈란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들어 계시다 가세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근데 그분이 뭐 했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놨다 소리 했어요. 나는 지금 산 몇 바지기 사놨다 했어. 뭐 땅을 사놨다 했어요. 덕부입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 온 가족이 할머니 더 계시다 가세요. 어머님 더 계시다. 이거 하나면 노후 준비가 다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자식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이도. 아이고 우리 사이 덕부입니다. 한번 장모님한테 잘하죠. 장인어른한테 잘하고. 딸한테도 특히 어머니들이 잘해야 됩니다. 엄마하고 딸 사이는 거의 적과의 동침입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왜냐하면 딸들은 자기 엄마가 남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까봐 늘 훈수를 떠요. 아, 엄마 제발 머리 좀 해라니까. 옷도 지저분해 입지 마고 좀 괜찮은 거 입고 있어. 왜? 딸들은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 눈에 안 좋게 보일까봐 늘 딸이 잔소리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엄마는 여전히 우리 딸이 못할까봐 또 잔소리해요. 야, 쌀 씻었냐? 응? 가스 불을 껐냐? 막 이게 계속. 이 거의 적과의 동침이에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부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딸도 우리 어머니 덕부입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덕부입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 쉬운 건데. 부부간에도 덕부입니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평생 뭐 이혼하고 헤어질 일도 없어. 덕분입니다 안 하고 이거 품질 떨어지게 뭐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그럼 자존심 내세우면 아까도 말했지.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마누라를 바꿔? 비싸니까. 그래서 다른 마누라하고 체질 하는 사람 멤버 체질을 왜 너무 비싸서 내 월급으로는 지탱이 어렵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 막 거창하게 지금 한 달 내내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덕분입니다 하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쉬운 노후 대책을 놔놓고 우리는 그동안 둘러가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 노후 대책이 되는 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나이가 들면 주위에 자꾸 적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왜? 그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피합니다. 할 수 없이 얼굴 봐야 되니까 가죠. 이게 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경우다.